맨날 월화수목 금금금 공부 공부 공부하는데 뭘 신바람이 나요? 그렇지 않아. 어? 모든 생각이 달렸거든. 너가 가지고 공무원 공부할 수 있는데 너는 가진 게 졸라 많다는 생각이야 돼. 아, 선생님 저 돈도 없고요. 집안에 의지해야 되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 결혼할 나이도 지나게 됐고 이미 몇 해 떨어지고 어, 제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카페 댓글에도 그 학생 이야기했는데 이 강의를 보고 있겠죠? 내가 끝까지 그 학생 책임질 건데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 사례는 이 학생입니다. 나이 서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식당에 일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랑 살고 있는 할머니에 대해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학생이 아가씨 기간 그 귀한 예쁘고 뽐낼 나이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일만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대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러 갔는데 세 번인가 네 번 반려됐대. 왜? 하도 일을 많이 해요. 지문이 따라서 그게 안 나온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 동화 속 이야기 아니고 드라마 속 이야기 아니라 현실입니다. 내가 참 그런 학생 발견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작년에 제가 부천에 설민이 갔을 때 요 이야기를 제가 이메일을 받아 했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그날. 그날 정말 너무 많이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면서 설민이 가는 친구들 하는데 그게 한 학생 이 학생이 계속 울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싶었거든. 그럼 그런 이유인데 진짜 내가 끝나고 이제 사인한단 말이에요. 또 끝나고 사인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름 뭐예요? 무슨 직렬해요? 그예요. 이해돼요?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 이름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이번 시험 어떻게 되냐? 떨어졌거든? 국가지. 영어를. 왜냐하면 밤 10시 돼가지고 식당 일 마치고 이 2시까지 공부하고 자는데 그 10시가 12시간 일하고 나면은 밤에 도저히 눈이 감겨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 공부에 대한 절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가 꽈락 나왔다든가 못 쳤다든가 해도 이랬어. 이번에도. 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걔가 지금 일을, 직업을 옮기려고. 옮기려면 뭘 옮기려 하는지 아세요? 농사 일로 옮기려 하더라. 옆에 농사 일하는데 일 그대로 주면은 해 떨어지고 나면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농사 일이 쉬운 줄 아냐?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아가씨 나이에 참 그런 일 한다는 게 저는 참 대신에 제가 교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라! 네 가진 거 많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냐? 두 번째, 나이 서른 괜찮다. 청춘 있지 않냐? 앞으로 가능성 있다.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면 내가 스포트 할 테니까 힘내라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아는 또 7급 하는 애가 있어요. 이 강의 들을 수 있겠는데 걔 보고 부탁했어요. 너무 얘도 할머니랑 잘하고 나도 할머니랑 잘하고 옛날에 고부갈 때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고부갈 때 심해서 제가 할머니랑 잘했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싸우고 이사 가는 바람에 저도 할머니랑 자라가지고 그 심정이 너무 알아요.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또 한 학생이 또 어려운 애가 있어. 얘도 할머니랑 살거든. 걔 보고 내가 부탁했어요. 걔 이 학생이니까. 야, 내가 얘한테 뭐, 그, 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얘 보고, 아직 내 직접 얘부터, 아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얘 보고, 이번 7급 시험 지원하면은, 걔 좀, 그, 뭐라 하지? 멘토가 좀 되어달라고. 걔가 서울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 늑대 소녀처럼 같이 늘 이 집에 사는 거야. 아직도 이런 애가 있어. 이래냐? 아직도 하우스, 비닐 하우스 집에 살고 있고. 이래냐? 세상에는 생각이 달렸거든. 아, 나는 가진 게 없네. 우리 집은 맨날 엄마, 아빠 가진 것도 없고, 어? 내 몇 번 떨어지고 이러지만,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그래도 가진 게 많다는 알게 된다. 알겠냐?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너희는 내 보면 부럽지 않냐? 아, 천안길 인기도 있고 어? 돈도 많이 벌고 어? 학생들이 존경 뭐 하는 애도 있고 한데 나도 내가 너희한테 거꾸로 내가 설명하면 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미 봐. 흰머리. 나이가 50이 넘었어. 어제 내 친구 폐암 선고받았어. 분당 서울병원에 입원했어. 어제. 아, 아래 월요일날. 나도 이봐. 나는 지금 50이잖아. 나이 50대면 너 엄마 아빠 나이도 50대 후반이 60대 많을 건데 우리 나이 되면은 이제 난 안 좋은 일만 다섯 가지 날 거거든. 야, 그 이야기 흔히 해. 안 좋은 일 뭔데요, 선생님?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자동차도 오래되면 예측치 않은 곳에 고장 터뜩 나듯이 어? 연식이 오래되면 그렇잖아. 나도 이제부터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인기도 이제 내려갈 거야. 정상에 섰으니까 어느 순간 내려가게 돼 있죠. 내려가고 이제 그다음에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자식도 자라고 나면 자식이 떠나가겠죠. 부모를.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너희는 좋은 일만 다섯 가지 있을 거거든. 지금은 바닥인다 할지 몰라도 뭐 합격이라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합격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남친 여친 없는 분들은 이제 어 남친도 생기고 배우자도 생기고 그럼 결혼하게 되잖아. 최고의 축복.
그리고 자기 닮은 자식을 낳으면 좀 끔찍하긴 하겠지만 그 자기 자식을 닮은 낳았을 때 닮은 자기네 낳으면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 즐거운 기쁨 축복이 있을 것이고 또 어? 학교 보내면 또 학부모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큼 기쁨인데 그런 근데 그런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거라 앞으로 얼마나 곡선이 그러면 나는 이제 내리막 곡선 응? 슬프잖아. 너가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내 끝에는 이제 안 좋은 것만 있고 너는 좋은 것만 있다. 그래 나는 자네들 제일 부러운 게 청춘이야. 청춘 하기나 그 청춘이란 가치는 바로 가능성이야. 그래 나는 자네들 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잖아. 후기 동사 모임 중에서 지금 학교생 중에서 제가 나이 제일 많은 분이 57세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학교하신 분인데 사회 다니다가 이제 공무원 마지막 인생을 그냥 공무원으로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려고 학교한 사람도 있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제 수업 들었던 부끄럽게도 그분이 저보고 존경한다 했다. 나이 57세. 그리고 이제 3, 4년 됐죠. 딸내미하고 아버지가 이제 회사 다니다 장애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하려고 딸이 이제 이렇게 스포트 해줘서 아빠가 합격해서 그 해. 그리고 안타깝게도 딸은 떨어졌어. 딸은 이듬해 합격해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빠 합격해서 너무 좋다고. 왜냐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고 장애를 입었잖아. 딸이 합격해서 너는 공부 다시 하면 되잖아. 네 붙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듬해 합격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도 딸을 통해서 전학 선생님 정말로 존경하고 고맙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보다 이제 공무원 학교생 중에서는 저보다 나이 든 분들도 있겠지만 제 나이 50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제 99.9%는 대부분 다 저보다 젊잖아. 그 자네들은 내보다 청춘이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지금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봐.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적 능력 가졌잖아. 그게 어디냐? 우리나라 내가 공무원 수험생은 지금 30만, 50만이라 하지만 공무원 대우 50만 사람은 500만도 넘어. 하지만 공무원 못 됐을 이유가 노란지는 못 오고 동사 못 들은 이유가 뭐냐?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하고 싶은데 당장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공무원 되고 싶어도 어플라이 할 수도 없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다섯 과목 시발 이거 틀기 점수를 합격할 지적 수준이 돼야 되잖아. 자가 진단해서 나는 공무원 되고 싶은데 그 다섯 과목 경쟁을 뚫을 자신이 없다. 그럼 이 바닥에 못 오는 거야. 이거 온 사람들이 자네들이야. 그 자네들 최소한 몇 가지 갖췄잖아. 건강, 청춘, 그리고 지적인 수준. 난 합격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자가 진단해서 봤잖아. 가진 게 많잖아. 이래?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야. 항상을 발상을 전환해야 돼. 패러다임 쉬프트. 자네들은 가진 게 졸라 많은 거야. 내보고 KBS에 나와서 강의해달라는 게 역사 강의가 아니고 역사는 슬미스 가고 채터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KBS 아침마당에서 출연 제의가 오는 전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과 이런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FACT. 반박해봐. 진짜라고. 나는 그래 자네들이 정말 부럽다고. 그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돈과 명예와 이런 다 주고 내가 지금 나이가 서른데 몇 살 언니 몇 살이야? 24살로 이제 바꾸자. 내가 다 줄게. 바로 바꾸자. 진짜. 정말이야. 삼성 이근희 회장 봐. 우리 회장 우리나라 제일 부자야. 그 지금 뭐야? 이미 죽은 사람 지금 병원에 가 계시잖아.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없어? 없어.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돈 그 뭐 하는 삼성전자 주가 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시아 전체 브랜드 1등이라 돼?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 지금 이근희 회장은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근희 회장 부럽냐? 내보고 지금 이근희 회장이 전셉 내가 돈 10조원 줄 테니까 자기나 바꾸자. 토란나 씨발 안 바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뭘 바꾸냐. 거꾸로 이근희 회장 보고 만약 이근희 회장이 살 수만 있다면 자네들 보고 돈 10조원이나 주고 이근희 회장 보고 이근희를 바꾸려 할 거야. 살고 싶을 거 아니야 이근희 회장님은. 안 그래요? 돈 10조원 그거 뭐 하는데? 죽으면 가질 수도 없는데. 에? 그래 자네들은 이근희 회장님 참 건강하고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만은 청년들하고 비유해보면 자네들은 이근희 회장보다 나았고 전환기보다 나은 거야. 늘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 같지만 가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하면 자네들은 웃으면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랄까 말하는데 공부하는 젊은 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매갈 옮겼지 않습니까? 험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은. 왜? 마지막에 귀돈 학원에서 저보고 왜 옮기려고 하느냐. 거기에 가는 돈하고 명예 다 주겠다 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제안이. 어쨌든 제가 옮긴 이유에서 옮긴 것은 다시 또 시작해야 하잖아요. 에? 나는 수강생이 이만큼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조용히 시작하나 했거든요. 내 일기장에 다 기록돼 다시 처음부터. 노량기 올라올 때 지금 인기도 없었고 내가 학생 없었잖아요. 학생 한 명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잖아요. 학교에서 몇 주 되면 이렇게 됐잖아. 난 자신 있어. 다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판이 커져버렸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기존 학원에서 차라리 전략을 잘못 세운 거야. 이 강의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로 기존 학원에서 그냥 그동안 8년간 내가 강의했잖아. 그냥 수고만 왔습니다. 아니 그동안 고생하고 그냥 안녕히 가서 잘 되길 바라면 됐으면 이렇게 판이 안 커져 그랬거든.
조용히 와서 내가 수강생 뭐 10명, 20명 또 할 거야. 나는 1타 강사로서 뭐 어떤 학생만 그런 건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반상 자체가. 기준학원에서는 뭐 또 그쪽 수강생이 많이 왔느니 막 한데 그런 거 보고 내가 반상이 달라. 나는 수강생 많은 거 안 중요하다. 정말이야. 나는 뭐냐 알아? 내 수업을 듣고 1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난 너희들 합격시켜 내 모든 걸 걸 거야. 이런 발상 자체 나는 타 강사 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야. 나는 그런 스타일 사람이야. 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 생활. 이래? 1타 강사 유지하기 위해서 뭐 꼼수 쓰고 그짓 안 해. 나는 다시 노량이 올라올 때 그 젊어 그 재밌잖아. 안 그러냐? 다시 한 번 더 와 씨발 바깥으로 한번 해보자.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주변 내 친한 선생님들 다 이야기했어. 나가지 말라고. 거기서 개고생할 거야. 했거든. 내가 보고 회사에도 그랬고. 하지만 나는 내 양심에 가는 대로 가겠다. 해서 와서 학생 적어도 정말 신나게 강의하겠다. 이제 결심을 가져왔어요. 학생 적어도 괜찮다고. 결국은 학생이 알아줄 거거든. 그 왜? 긍정적인 마인드. 알겠냐? 그래서 항상 너는 내 뿐만 아니 이거는 삶의 모든 기준이야. 항상 긍정적 생각하는. 알겠어요? 긍정적. 그리고 정말이야. 가진 것이 많다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것. 항상 나에게는 가진 것이 그래. 이근희보다 낫다. 전한기보다 더 낫다. 전한기라 나를 바꾸자고 했다. 기억나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공무원 공부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 가봐. 그 학생. 너무나 안타깝지만 걔가 절대적인 공부 절대 시간 확보를 못하는 거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일하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이번 피곤해 공부가 되겠냐? 누구는 지금 밤에만 노량진에 와서 씨발 부모님의 따뜻한 스포트 속에 공부할 수 있잖아. 이런 속에 공부하는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 하루에도 부모님께  10번이나 감사 전화도 감사 해야 돼. 전화는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 동영상 보시는 분이 수만 명이야. 근데 너는 좀 노량진에 오고 싶으면 또 못 오는 사람 많다니 지방에서는. 왜 노량진에 오면 씨발 돈도 많이 들잖아. 그래 너는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 여기 와서 씨발 공부 안 하고 계기 오기라면은 내가 졸라 저주하는 거야. 난신 적자라고. 요즘 내 흉내내는 그 사람이 난신 적자 뭐 이렇게 하던데.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 그러면 공부를 즐길 수 있다고. 행정법도 즐겁고 알겠냐? 행정학도 즐겁고. 선생님 힘든데요? 그렇지 않아. 자, 쓴소리껏. 이게 쓴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 강의에서 이런 빼고 나면 이거 하면 이제 강의 시간 쓰면 길어지잖아요. 합격한다 하니 내가 책임질게. 야. 자, 선생님.